이번 태풍에 농경지도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쓰러진 벼를 세우는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 피해가 심한 곳은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에 제방이 터지면서 토사가 논을 뒤덮은 곳입니다. 피해가 너무 심해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수확기를 앞둔 벼는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 하천에 제방만 10군데 이상 터져 주변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몰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복구를 해도 수확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복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토사 매몰을 피한 논에서는 벼 세우는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견디면서 애써 기른 벼를 한 폭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동해안 경계를 책임지는 군인들이 발이 푹푹 빠지는 논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래도 수확량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농작물은 복구가 없잖아요. 피해가 나면 고만이죠. 피해가 뭐 농작물이 피해가 복구가 됩니까? 안 되죠. 침수되거나 도복이 되면은 피해가 한30% 정도 경감이 돼요, 수확에. 7일까지 강원도가 파악한 농업 피해는 농작물 317헥타르, 농경지 유실과 매몰이 32헥타르입니다. 농민들은 태풍 피해별을 모두 수매하겠다고 한 정부 발표와 특별 재난 지역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피해가 강릉과 동해의 경우 각각 75억 원, 삼척은 60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동해시의 경우 7일까지 피해 금액이 40억 원으로 집계돼 특별 재난 지역 지정 여부가 아직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